날씨 진짜 좋다. 아이들하고 야외 수업이라도 나갈까? 가지 빨리 주대가! 내가 뭘! 말라고 제자도 김선돌! 당장 그만두지 못해! 요즘 들어 여러분들을 보면 친구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마니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수호천사라는 뜻이에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이 나온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거죠. 멋지다! 수호천사? 그런데 마니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한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 모르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진짜 천사가 되어봅시다. 어머, 재밌겠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재밌긴 뭘. 제비 잘못 뽑으면 일주일이 괴로울 텐데.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와서 뽑아볼까요? 마니또. 자두 안녕! 아하! 너 자두구나! 원래 먼저 인사한 적 없잖아! 마니또란 게 미리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나 맞구나? 개구리 돌 맞는 소리 안 해. 어제 싸운 것 때문에 그냥 먼저 인사한 것뿐이야. 시끄러 정말. 대화 참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 유치원생들처럼 왜 이러실까? 너 많이 또 이 중에 있지? 우리한테 먼저 말 건 적 없잖아. 오늘 주번 누구야? 쓰레기통 안 비웠어. 네 많이 또 주번이구나. 쓰레기통 안 비워서 혼나기 전에 알려주는 거지? 뭐? 민지야, 어제 빌려준 산수공책 돌려줄래? 어? 어머, 깜빡했다. 민지, 넌 나 아니구나! 수호천사라면 안 가져올 리가 없잖아! 농담한 거야, 가져왔어. 오늘은 지난주에 내준 조별 과제에 대해 여러분끼리 토론을 거친 후 발표를 해볼 거예요. 어떤 훌륭한 발명품을 가져왔을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들 하나씩 만들어 왔지? 내 거 보고 기절들 하지 말라고. 민지 넌 알고 있지? 얼마 전에 장롱 밑으로 500원짜리 굴러 들어가서 해 먹었었잖아? 그럴 때 쥐는 안 건드리고 500원만 꺼낼 수 있는 동전 컬렉터! 그게 발명품이냐? 저기, 훌륭하긴 한데 자두야. 동전은 자석에 안 붙거든. 아니, 안 붙는 거 둘째치고 그게 장롱 깊이 들어가기나 하겠냐? 이거 산다니거든! 요렇게! 그래! 천장까지 닿겠다! 야, 저게 진짜 이게! 괜찮은데 왜들 그래? 우리 조는 이걸로 결정하자! 뭐라고? 네 많이 또 제자두구나! 자, 이제 각조 발표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 조 발명품은 동전 콜렉터입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조정도 됩니다. 완전 많이 떠는 딸기! 자두야, 집에 있니? 어? 우리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밤 따러 가자. 흥, 그거야 네 생각이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오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겉보단
난 방 따러 갈래. 저도 많이 똑같아. 설마 윤석이 녀석인가? 진짜 많이 열렸다. 오길 잘했지? 밤 잔뜩 따서 신나게 구워먹자. 어? 야, 이걸로 치면 되나? 넌 그걸로 해. 히, 나는 따로 준비해왔지. 자석이 꽤 무거워서 후려치면 바로 떨어질걸. 내 발명품 달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냐? 왜? 내가 이걸로 진짜 동전이라도 꺼내려는 줄 알았냐? 간다! 삼단 편시! 저 자식이! 라도 되냐? 어라 비 온다. 우리 빨리 가자 어서. 비 때문에 물살이 더 거세졌어. 여긴 유치원생도 건너다니는 곳인데 너 바보냐? 이게 진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혼자 건너도 되거든? 자, 자, 업혀. 뭐라고라? 업히라고. 비 쏟아지잖아, 빨리. 내가 미쳤냐?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 화이! 야! 고민해! 뭐야 저 녀석! 혼자 갈 수 있다고! 자꾸 움직이니까 더 무겁잖아! 야! 진짜 안 내려놓을 거야! 내려달라고! 어? 뭐야? 벌써 비가 그쳤잖아. 야, 괜찮아! 눈 좀 떠봐! 얘야, 정신이 드냐? 아저씨, 괜찮은 거죠? 괜찮을 게다. 호흡도 정상이고. 놀라고 물 배차서 그런 거야. 그래도 이럴 땐 인공호흡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여기,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지나가다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또 체자도 일행이었구나. 한심해 정말. 저리 비켜. 아쉽다. 일주일 동안 스릴 있었는데. 아쉬운 거 좋아하네. 내가 그놈의 마니또 때문에. 당장 안 좋아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마니또가 끝나는 날이네요. 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마니또가 누군지 드디어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궁금했었죠? 친구에게 정체를 밝히세요. 이윤석. 정말 끈질긴 악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반장. 재미없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기 이름 뽑을 수도 있는지 몰랐어요.
최자두, 내가 그 애 살렸죠. 은희, 혼자 잘 사는 애라 지켜줄 일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이름 지우고 최자두라고 써넣었어요. 선생님, 그만 많이 또 했다면서요? 많이 떠요? 했죠. 며칠간 싸움도 없었고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게 됐지 뭐예요. 선생님! 최자두랑 돌돌이랑 싸워서 쌍코피가 터졌어요! 이번 글짓기 발표 숙제는 조를 짜서 친구들과 함께 해보기로 할게요. 민지, 너랑 같은 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자, 이 상자 안에 친구들 이름을 나눠서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뽑을게요. 최자두, 김민지. 이야, 같은 조다! 자두야, 잘해보자. 민지는 글짓기도 잘하니까 숙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김선돌. 오, 최고의 조합! 돌돌이네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조언은 이은희. 엄마는 가구왕. 우리 같이 숙제하려면 모여서 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할까? 다음 주까지 완성하면 되니까 네 명 집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부터 갈래? 꼭 다 같이 해야 할까? 방해만 될 사람이 있는데. 어머, 자두 너도 알고 있구나. 네가 방해만 될 거란 거. 뭐라고? 이게 진짜 해보겠단 거지? 그만!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이건 새로 나온 대전 게임! 그리고 이거 신상 주먹 발사 로봇! 근데 우리 어디서 같이 숙제하지? 책상은 좁을 것 같은데. 아, 걱정하지 마. 이게 TV에서 광고하던 책상이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 엘리트 책상. 이 정도야 뭐. 아빠가 새로 사주셨어. 우와, 완전 변신 로봇 같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의자 가져올게. 놀고 있어. 신기하다. 1단 변신, 2단 변신. 엄마, 엄마.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 나 책상 사줘. 이거 뭔 중요한 말을 하나 했네. 돌돌이네 책상은 변신 로봇 같단 말이야. 저거 말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신개념 책상.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다 함께 실력이 쑥쑥. 맞아! 바로 저거야! 저거 사줘! 저게 얼만 줄 알고나 그래? 미미야, 애기야. 너희도 저 책상 있었으면 좋겠지? 변신 책상 있으면 공부 다 잘 될 것 같지 않아? 최자두, 너 동생들 끌어들여봤자 소용없어.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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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가 책상 바꿔줄게. 정말이야? 고생했다. 책상 사준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준다고 그랬어? 바꿔준다고 그랬지? 자, 1단계 재료를 준비해요. 이상은 또 어디서 난 거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답니다.
2단계 윗판만을 남겨서 요걸 책상 위로 올려요. 이제 3단계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두 판을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내야 하는데요. 이제 안전을 위한 변신! 자, 이제 4단계는 마무리 단계. 방망이로 고정시키면 촛! 변신 책상 완성! 이게 뭐야! 그냥 작동산이 붙여놓은 거잖아! 뭐? 엄마가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줬더니 요 녀석이 진짜? 몰라 몰라! 나 이런 책상 필요 없어! 엄마 미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할래? 난 싫은데. 뭐? 자두야, 왜 그래? 숙제는 해야지. 얼른 청소 끝내고 빨리 은이네 집으로 가자. 은이야, 너희 집에 맛있는 간식 엄청 많다며? 여러분, 은이의 러블리 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내준다! 공주풍의 우아한 인테리어, 돌돌이 집에서 봤던 변신 책상, 그리고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푹신한 침대. 이곳이 나, 은이만을 위한 천국의 공간이랍니다. 은이 침대는 내 침대보다 예쁘다. 다들 침대가 있구나. 어머, 자두 너 침대 없니? 침대도 없고, 슈퍼 엘리트 책상도 없고. 뭐? 저게 진짜? 아니야, 나도 책상 샀거든! 그리고 침대도 있다 볼!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그럼 내일은 자두네 집에서 숙제하면 되겠네. 책상이랑 침대랑 구경도 할 겸. 오케이! 얼마든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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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그만! 알았어, 알았어. 침대 그까지 꺼. 1단계! 재료 준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모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침대 만든다는 거야? 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지켜봐! 2단계! 침대 테두리 만들기! 이 박스들을 이렇게 쪼개서 사각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쪼갠 후엔 높이가 같도록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런 후엔 이렇게 이어붙여서 완성! 전혀 침대 같지 않은데? 애도 성급하긴. 3단계! 침대 위에 올릴 매트리스를 받쳐줄 고정 받침살을 만들어야죠. 망가진 우산에서 청과 살을 분리한 다음 좀 전에 만든 침대 테두리 사이사이에 잘 고정하세요. 그래서 다음은? 4단계! 매트리스를 올려도 되지만 이불이 훨씬 포근해요. 이로써 침대 완성이요! 이게 뭐야! 그냥 높은 이불일 뿐이잖아! 은이 침대는 공주 침대 같았다고! 어휴, 바라는 것도 많긴. 아! 자, 자 됐다! 모기도 안 물리고 공주님 침대같이 변신도 하고. 몰라! 이게 어딜 봐서 공주 침대야! 내일 안 들어오기로 했는데 어떡해, 어떡해! 그러게 누가 갑자기 친구들 부르래! 야! 그만! 이러지 마! 야, 진짜 고집은... 오늘은 그냥 민준의 집에 가자니까! 왜? 네가 너희 집에서 하자고 큰소리 쳤잖아! 뭐야? 혹시 침대랑 책상 얘기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이러는 거야? 들어가! 그래! 들어가자고! 와! 자두야, 네 침대 정말 예쁘다! 이야! 이 책상은 또 새로 나온 거야? 내 거랑은 디자인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 그게... 아마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걸? 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척은. 왜? 혹시 부럽냐? 부러우면 솔직하게 부럽다고 말을 해. 숙제는 안 할 거야! 얼른 숙제하자! 그래!
여기서. 어디서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소시지 반찬 향기도 나는 것 같아. 이런 책상이라면 언제까지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너도 그렇지? 나도 이 책상이 생기고부터는 얼른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냄새 너무 싫다. 난 여기서 숙제 못하겠어. 난 침대에서 할래. 뭐지? 이 포근한 느낌은 정말 그렇게 포근해? 그럼 나도 한번. 으쌰! 근데 말이야, 침대가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니? 이러면 위험할 텐데. 그렇다면 다 내려와 봐. 우와, 세상에! 높이 조절도 되는 침대는 처음 봐! 얘들아, 간식이라도 먹고 숙제하렴. 엄마! 얘들아, 이 책상이랑 침대는 전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정말? 자두는 좋겠다! 이런 멋진 어머니가 있어서! 엄마, 고마워요! 마시고 빨리빨리 등록해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 민지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러는 건데? 응? 그나저나 우리 집도 이상하네. 뭔가 많이 달라졌어. 흘러가는 시간 지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 스쳐가는 바람 그 파란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보내 다 이렇게 같은 마음에 오늘도 서로 원하네 언제나 널 향한 나의 두 눈은 너의 두 눈빛 가득 따사로운 봄날처럼 샤랄랄라랄라 내 가슴속 가득 채운 널 사랑해 그리고 설레는 마음 사랑은 다가와 눈가에 비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어. 가을바람이 내 옷깃에 들어오듯 내 마음 빈 곳에 가을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정말 멋진 시다, 민지야. 초등학생이 썼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성이 풍부한 시로구나.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모두 민지에게 박수! 자두야, 응? 내가 좋은 시 하나 알려줄까? 저 민지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말해서 시라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 알다시피 내가 원래 궁상 떨고 그런 성격이 아니잖니. 자두, 넌 시 좋아하는 게 궁상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생각만 해도 따분하잖아. 알았어. 그럼 이제 너한테 궁상 안 떨게. 어? 아이. 내가 뭘 잘못했나? 쓸쓸함으로 가득 찬 빈 하늘. 화살처럼 새들이 그 가운데를 뚫고 가네. 가을은 민지를 슬프게 해. 니네 민지 못 봤냐? 어? 민지 아까 먼저 가는 것 같던데? 왜? 아니 뭐. 아 근데 니들도 가을이 되면 우울하거나 성격이 변하냐? 글쎄, 난 가을 오면 날씨가 시원해서 좋던데. 난 먹는 거 땡기는 거 외엔 별다른 거 없는데. 근데 왜 유독 민지만 그러지? 민지 가을 타는 거 아니야? 가을을 탄다고? 아빠,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기분이 안 좋지. 가을엔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그래? 너 사고 쳤어? 혹시 돈 필요하니? 뭐 그건 아니지만 돈은 언제나 필요한데. 엄마한테 알아보세요. 엄마. 응?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럴 정신이 어딨다 그래.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엄마도 가을을 안 타는구나. 예전엔 이 엄마도 가을 좀 탔었지. 가을은 말이다, 그 뭐랄까, 사람들을 시인으로 만들어준단다. 엄마, 그럼 시에 대해서 알아? 시 좀 읽을 줄 아냐고. 시란 건 말이지, 마음으로 읽어야만 해. 마음으로 공감하는 짧은 글이 바로 시야. 공감대를 가지면서 위안을 얻는 거지. 공감이 가는 짧은 글? 안녕 민지야, 좋은 아침. 나도 이제 시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글이잖아, 그치? 자두다. 내가 좋아하는 시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가 나 좀 잠깐 볼래? 이 글이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시야. 정말 멋있는 말 같지 않냐? 마음에 확 와닿지? 이건... 가을에 더욱 힘내려면 건강해야지. 정말 감동적인 글인 것 같아. 이거 봐봐. 이 글만 봐도 마음이 확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냐? 자, 저기를 봐. 저런 글이야말로 동네 아줌마들의 공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글이 아니겠어? 세일을 하면 돈도 적게 쓰고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런 게 이 가을의 위안을 받는 걸 아니겠냐고. 민지야! 민지야! 왜 그래? 아무래도 우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빈지야! 그런 거 싫다고 민지한테 보여줬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짧은 글이 싫다고! 짧은 글이라고 해서 다시는 아니야. 그런 글들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민지 기분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시를 한번 써봐. 시라는 게 뭐 별게 있니? 진실한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게 시지. 솔직하게 쓰면 시가 되는 거지? 가을. 자, 제목은 썼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상을 떠올려야 돼. 오, 가을은... 아이, 아니야! 아싸! 가을!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자두야! 우리 축구 할 건데 같이 안 할래? 무슨 일이야? 자두 왜 저래? 설마! 민지의 가을병이 자두에게 옮겨간 거야? 뭘 적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정말 모르겠다고! 도대체 가을이 뭐길래! 민지야! 이거 어때? 진짜 웃긴다! 가을이 내 친구 민지를 빼앗아 갔어. 가을, 이 나쁜 놈아. 됐다 그래. 내가 시는 무슨. 윤석아, 돌돌아. 축구랑 같이 하자. 응? 너 진심이야? 무슨 소리야. 나 이것 좀 교실에 놓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병이 벌써 다 나았나 본데? 자두는 건강하니까 치료도 빠른 걸지도 몰라. 어? 자두 공책인데? 뭘 써놓은 거지? 제목, 가을. 가을, 넌 누구냐? 누군데 내 친구 민지를 슬프게 하냐? 가라, 가을아. 그렇게 까불면 겨울이 와서 너를 꽁꽁 얼려버릴 거다. 자두야! 민지야! 민지야, 미안해. 네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 자두야. 네 진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은걸? 진심이라고? 이거... 이건... 에이, 그거 읽어본 거야? 난 그냥 끄적거린 건데. 내가 읽어본 시 중에 제일로 기쁜 시였어. 자두가 날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알겠더라고. 에이, 그래? 쑥스러운데?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짜증을 부렸지? 네 속도 모르고. 에이, 아니야! 뭐 가을이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눈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 괜찮다니까. 아, 정말. 빨리 축구나 다시 시작하지.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대? 야, 뭐 하고 있어? 공 좀 던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자두민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어느 팀으로 들어올 거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뭔 소리야, 뜬금없이. 너네가 빨리 편을 갈라야 축구 시합을 할 거 아니야. 에이, 못 봐주겠네, 진짜. 와이, 자두는 우리가 데려간다. 치사하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지, 넌 우리 팀으로 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야. 너희들 진짜! 아까부터 둘이 뭐하는 거야? 얘들아! 공 날라간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대밀어라. 머리를 대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야! 거북이도 또 뭐고! 돌돌아 돌돌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두 배로 맞으리. 갈병이 제대로 시름난 좀비로 만들었다! 엄마가 기차 놀이 세트 사준다고 했어. 난 아빠가 벌써 로봇 사왔던데. 그냥 특별히 바라는 건 없는데 알아서 선물 주시면 받아야지. 자두 너는? 어? 글쎄 나도 알아서 주시겠지 뭐. 알아서 줄 리가 없지. 저 있잖아, 나도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지? 근데 그게 뭐? 탈 줄 안다고! 이번 달에는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안 돼. 그리고 다 큰 애가 자전거는 무슨. 그냥 걸어 다녀. 예전부터 자두가 자전거 노래를 불러대더만. 이참에 그냥 하나 사주는 게 어때? 그럼 당신이 사주던지요. 아이 참, 돈은 전부 당신한테 줬잖아. 난 요즘 술 먹을 돈도 없어. 뭐 하나 사주면 동생들도 똑같이 사줘야 하잖아요.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타면 되잖아. 그냥 큰맘 먹고. 알았어. 크리스마스의 악몽. 아오! 언제쯤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아가씨, 일어나십시오. 성탄절 아침입니다. 에? 성훈이네 집사 아저씨? 아침입니다. 일어나셔야지요. 어라?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오늘부터 자두 아가씨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님, 사모님? 야, 우리 아가씨, 해피 크리스마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이제 인사도 했고 난 이만 나가볼까?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 자두야, 오늘 이 아빠가 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렴. 큰 선물? 뭔데? 아,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미안하다 자두야. 자세한 건 집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렴. 나 바빠서 이만. 어? 하여간 네 아빠도 참. 엄마, 아빠 출장 갔다 언제 와? 한 달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달씩이나? 돈을 많이 벌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 미미랑 애기는 일어났어? 얘가 잠이 덜 깼나? 미미랑 애기는 미쿡에 유학 갔잖아. 유학? 집사님, 자두 학교 갈 채비해주세요. 아, 예. 자, 자두 아가씨. 그럼 혼자 지내야 되네. 이야, 좋다! 저 아가씨. 어? 저기, 한 분만 주세요. 성훈이? 너 왜 이러고 있어? 이 녀석! 이 거지놈이! 남의 집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저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성훈인데 아저씨 모르세요? 아가씨,
저엔 그냥 거지일 뿐입니다. 거지.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 겁니다. 파티요? 우와! 모두가 지금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두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두 아가씨, 저희가 아가씨를 위해 마련한 선물을 모아뒀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저한테 주는 거라고요? 네. 주시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어딜 또 가요?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런 평민들과 놀다뇨. 아가씨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 빨리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셔야지요. 2시부터 3시까지 아가씨 주특기인 바이올린 레슨이 있습니다.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고품격 예절 교육. 오늘은 식사 예절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7시엔 자선단체 기부금 증정식이 있습니다. 미소 잃지 마시고요. 8시부터 늘 해왔던 대로 외국어 과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Buenos días. Good morning. 나가시, 그렇게 누우시면 보기 안 좋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기품은 자세에서 나오고 자세가 바라야 바른 정신을 갖는다고 크리스마스가 했습니다. 끝났네. 요즘 세상엔 적어도 5개국어 정도는 해야 아가씨로서 기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만! 난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고요. 이 정도로 바쁜 아가씨 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둬요. 그럼 내일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시에 일어나셔서 학교 근처. 부자도 할 만한 게 아닌가 봐. 엄마, 아빠. 아빠? 배고파, 배고파. 아빠, 성탄절에 이게 무슨 일이야? 성탄, 그거 먹는 거냐? 엄마, 엄마가 밥 빨리 안 해주니까 아빠가 신문지 먹고 있잖아. 밥 있어야 주지. 밥이 왜 없어? 어? 이게 지독한 냄새.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집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저도 안 먹겠네. 아니, 뭐야, 먹을 게 왜 없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다 어쩌고 지금? 어? 냉장고가 왜 이래? 전기가 끊겨서. 뭐라고? 엄마, 배고파요. 썩은 죽 좀 주세요. 자두야,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음식이나 구해와. 부잣집에서 먹다 버린 것들 좀 주워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아저씨! 응? 너 누구냐? 저예요, 자두요! 저 모르시겠어요? 서원이잖아! 얜 뭐야? 지나가는 거지 아이 같습니다. 성훈아... 야! 한 푼만 주세요.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이것도
아니야 너? 엄마, 밥 있지? 그럼 있지. 아침 먹으려고? 있고, 있고, 있고! 와, 다행이다. 무슨 꿈들이 그 모양이냐. 에? 자두야, 너 왜 이러니? 아니, 그냥 아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자 돼도 그렇고 너무 못 살아도 그러니까 적당히 일해야 돼, 알았지? 그래, 그래. 엄마, 밥 빨리 주세요. 아직 반찬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꿀꿀이 죽만 아니면 되죠, 뭐. 꿀꿀이 죽이라니? 그런 걸 왜 너를 줘? 혹시 어디 아프니? 아무래도 자두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인데. 그렇다면 질질 끌 거 없지. 아빠, 난 지금 이 상태가 참 좋아요. 자두야, 이거 봐라. 우와. 짜잔, 네가 그렇게 원하던 선물이야.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우리 딸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녀석 그렇게도 좋아? 내 인생에서 이렇게 거룩한 선물은 처음이야. 자두야, 해피 크리스마스. 엄마, 오늘 자두 최고의 날이야.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야. 엄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왜? 이거 꿈 맞아. 어? 자전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일기 쓰기 싫었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건 그렇고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잡히기만 해봐라.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오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 스쳐가는 바람 그 파란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보네. 다 이렇게 같은 마음에 오늘도 서로 바라며 서로 원하네. 언제나 널 향한 나의 두 눈은 너의 두 눈빛 가득 따사로운 봄날처럼 샤랄랄라랄라. 어, 내 가슴 속 가득 채운 널 사랑해. 그리고 설레는 밤 사랑은 다가와 눈가에 비친 모습처럼 줄 거야.